안녕하세요. 오늘은 딜리트 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셀렉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로우가 셀렉트 되었죠? 딜리트 쿼리를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카피를 하나 떠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딜리트 쿼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쿼리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막 테스트하다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피를 해놓고 그 카피 테이블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주고요. 테이블명을 아이돌 그룹 카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돌 그룹 카피에다가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그대로 복사해서 담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as를 써주고 select 별 from 아이돌 그룹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돌 그룹 테이블이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돌 그룹 카피가 생성이 되었죠? 셀렉트를 해볼까요? 아이돌 그룹 카피. 아이돌 그룹 테이블하고 똑같은 쌍둥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as, create table as저를 써가지고 카피를 할 때는 테이블의 속성 값들이 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포린 키라든지, 인덱스 같은 테이블의 속성 값들은 복사가 되지 않고요. 이 컬럼들,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 껍데기랑 플러스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만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셀렉트 별 프롬 아이돌 그룹에다가 웨어저를 써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카피 테이블에다가. 아니면은 나는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이 구조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웨어저를 쓰시고 1 equal 2 이렇게 되면은 조건이 무조건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하나도 복사가 되지 않고 구조만 복사가 되게 됩니다. 보면은 셀렉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껍데기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두고요.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딜리트를 마음껏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문은 일단 쉬워요. 딜리트 프롬 하고 아이돌 그룹 카피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돌 그룹 카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막 날려도 되지만 운영에서는 딜리트 명령어는 함부로 날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20개 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행이 아까 20개였잖아요.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셀렉트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됐죠. 며칠 전에 쿠팡에서 되게 큰 장애가 났었잖아요. 재고 데이터가 전부 0으로 표시되는 장애가 있었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DB 오류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추측컨대 배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휴먼 오류로 인한 실수든, 재고 데이터를 0으로 업데이트하는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품들의 재고가 빵으로 돼서 주문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명령어들은 사용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서 아까 딜리트 전부 딜리트한 거를 다시 롤백을 해줄게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데이터가 다시 생겼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다 딜리트를 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고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딜리트를 하게 되는데, where 저를 써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룹 네임은
좀 있으면 강다니엘 군이 뭐 솔로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워너원은 해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워너원을 한번 지워볼게요. 한 개의 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셀렉트를 해보면 아까 20행이었는데 19개의 행이 조회가 되었죠? 워너원은 지워진 거예요. 이제 다른 조건을 걸어서 한번 지워볼게요. 조건을 여러 개를 더 볼까요? 컴패니는 SM 엔터테인먼트 앤드 보이그룹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면서 보이그룹인 데이터를 지워라. 한 개의 행이 삭제가 되었죠? 아마 엑소가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8개의 행이 조회가 되겠죠? 18개의 행이 조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우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삭제할 수 있는 쿼리가 바로 딜리트 문이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날리고 싶을 때는 딜리트 명령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truncate table idle group copy 라는 명령어인데 이것도 날리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아이돌 그룹 카피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되게 됩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뭔지 하면은 이 딜리트 문은 딜리트나 뭐 업데이트나 모든 명령어들은 DB 내에서 로그를 쌓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영역이 언두, 리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모든 쿼리를 날렸을 때는 로그에 쌓이게 된다. 근데 트렁케이트는 로그를 쌓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데이터가 되게 많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딜리트를 날린 게 빠를까요? 트렁케이트를 날린 게 빠를까요? 당연히 로그를 쌓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바로 날려버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롤백할 필요가 전혀 없는 데이터다. 확실하게 얘는 날려도 된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트렁케이트를 해주는 게 속도도 빠르고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쌓지 않기 때문에 트렁케이트는 당연히 롤백도 되지 않아요.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날려야 되는 명령어겠죠?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차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이어폰을 끼고 이어폰 마이크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맥시멈으로 키워도 되게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크를 구입을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차봤는데 잘 녹음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밖에서는 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해요. 주말까지 비가 오고 나서 그게 그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될 것 같은데 바캉스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바캉스의 계절이 시작되면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새벽인가요? 밤. 한밤중이어가지고 좀 졸려요. 얼른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강의 때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